라면 먹어주셔라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사조 대림에서 나온 안심치킨이라는 제품인데요. 뭐 쉽게 말해 그 용가리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40g인데 두 개 입해서 1+1 해가지고 한 7,000원대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. 저번에 조카가 상당히 잘 먹더라고요.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상당히 저렴하긴 저렴한데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. 자, 뭐 조리 방법이야 뭐 대충 뭐 드시면 될 것 같고, 자, 당류는 제로라고 되어 있고요. 나트륨 한 9% 정도 되어 있고, 사조 오양 이란 데서 제조를 했네요. 자, 조리 방법도 보긴 봐야죠.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약간 붓고 가열한 후에 치킨 너겟 5개를 3분 정도 가열해 드시면 됩니다. 종종 보여드리지만 그냥 식용유 적당히 너무 안 넣게 되면 구워서 타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부어주시고, 그 다음에 약불에서 천천히 데우셔야 속까지 잘 익겠죠. 그리고 좀 바삭한 맛도 있고요. 자, 그 에어프라이인가? 그것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는데, 그런 거 같은 경우 요거 넣으시면 아주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양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. 요건 뭐 그냥 동그랑땡 사이즈네. 지금 세모, 뭐 네모, 고양한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튀겨서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다 해갖고 왔는데요. 그 향은 좀 후라이드 치킨 그런 향이 딱 나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삼각형 모양입니다.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튀겼고요. 기름 좀 넣어가지고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좀 부드러운 느낌? 가슴살 같이 뭐 뻑뻑하고 오진 않고. 맛있기는 한데 왠지 그 안은 꼭 그 안에만 따로 먹어봐야지. 아, 뜨거. 금방 튀어갖고 와가지고. 고기살 같긴 한데 왠지 조금 그 진한 어묵고기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. 또 겉에 바삭하게 튀겨서 먹으니까 치킨 그 부드러운 그 가슴 부위 쪽? 그런 것처럼 퍽퍽하지도 않고 그냥 먹기도 좋네요. 조카도 꽤 좋아할 것 같은데 안심치킨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뭐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겠죠. 그렇게도 한번 기대되시면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1+1으로 파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먹고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